여러분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포유 진행의 MC 김한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 꼴짝에 다람쥐 다람쥐 가수 현서 인사드립니다. 아, 현서 씨. 네. 그 뭐 눈도 맑게 해주고 뭐 머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뭐 혈액 순환도 잘 된다라는 그런 뭐 영양제 있지 않습니까? 어, 영양제. 네네.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는데 우리 현서 씨는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 아, 참. 저 영양제 매니아예요. 어, 비타민 A, B, C, D, E부터 예. 루테인, 오메가3, 콜라겐까지 어... 하, 두루두루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죠. 뭐 영양제로 식사하세요? 어, 무슨 끼니를 챙겨 드시고 계시네. 아니,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영양제 뭐 잘 챙겨 먹긴 하는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몸은 챙기시면서 과연 이 마음, 이 마음의 영양제는 좀 챙겨 드시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뜨끔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의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 바로 송포유, 송포유. 그렇습니다. 오늘도 송포유를 시청하시면서 마음을 치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죠. 네, 그럴까요? 그러면 심심할 때 송포유, 즐거워도 송포유, 와, 한 옥타브 올려서 외로워도 송포유. 아, 이런 마음에 치유하기 전에 마음이 다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송포유 첫 순서는 와, 이분의 무대네요. 오, 첫 무대부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 그만큼 송포유가 이제 가수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하, 송포유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야, 이분이네요. 자, 보이스킨을 통해 거제도 윤신애라고 불리며 충격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여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수 김문지 씨의 무대로 송포유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더를 다가오지 마.
네, 우리 김은주 씨. 아, 우리 송포유 시청자분들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거기까지만이라는 신곡으로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뭐 거제도 윤신회로 통하는 김은주 씨. 오랜 시간 김주아라는 예명으로 네네. 가수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이러다가라는 곡으로 김주아라는 예명으로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김은주라는 이제 본명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이제 거기까지만이라는 네. 신곡을 시작으로 김은주로 다시 활동을 네.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나아요. 김주아 소리봉사단을 또 꾸려서 운영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김주아 그때 예명 이제 김주아로 활동할 때부터 그 전부터 사실은 그 봉사단을 꾸려왔으니까 지금 네. 10년 차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소리사랑 봉사단이라는 이제 그 팁을 만들어서 다른 가수들은 이제 좋아하는 가수만 응원을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팬클럽이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팬클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네. 소리사랑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끌어오다가 2019년도에 제가 경남 거제 소리사랑 예술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네. 경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자리, 좋은 공연의 자리를 또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좋은 또 공연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술단을 창단을 해서 지금 활동 중 단장으로 활동을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네. 단장이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도장도 찍어줘야 되고 네. 도장 네, 사실 뭐 사인도 해줘야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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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일들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미팅도 해야 예.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로 완전히 이제 옮기지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경상도에 계시는 우리 예술인들과 우리 그 도민들을 위해서 네. 좀 한 몫을 하고 싶어서요.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애쓰고 있는 네. 김은주 가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건 또 검색해보는 센스 잊지 마십시오. 네. 아, 앞으로 우리 가수 김은주 씨 앞으로도 또 활약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은주 씨의 무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들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사람 생각나요 DJ. 커다란 눈 속에 말없이 떨어지던 당신의 눈물처럼 젖어 들던 그 노래 그만은 제발 들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요 DJ. 내 향기롭던 그 노래 그만은 제발 들지 마세요 DJ. 마지막 순간이 생각나요 DJ. 커다란 눈 속에 마음씨 떨어지듯 당신의 눈물처럼 젖어들던 그 노래 네, 김은주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현서 씨. 네. 그 뭐 사람이 이게 살아가면서 악기 하나 정도는 뭐 배워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악기 뭐 다룰 줄 알아요? 아우, 저도 뭐 우쿨렐레, 뭐 기타, 피아노, 오. 기타 등등을 몇 가지를 해 봤지만 네. 재능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 가수분들은 그래도 악기 그래도 재능을 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말이 있나 봐요. 예외. 예외. 아, 그래서 되게 솔직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저 같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아이 자녀들한테 악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뭐 두뇌 발달, 그다음에 뭐 정서적으로도 좋고 악기 하나를 배우려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악기를 배워보려고요. 아, 어떤 악기요? 색소폰. 왜? 오! 아니 김한기 씨가 색소폰을 부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좀 매칭은 안 돼. 웃길 것 같은데. 웃길 것 같다고요? 네. 갑자기 승부욕이 확 생기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 절대 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제가 색소폰 얘기를 왜 했냐? 바로 이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색소폰 얘기를 했습니다. 색소폰 가수 은지 씨의 무대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네요.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네요.
네, 우리 은지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여러분 곁에 휴식 같은 친구 송포유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송포유를 왜 사랑하시나라고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분들 뿐만 아니라 시대를 풍미한 전설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네요. 그간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대선배님들, 레전드 선배님들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오늘 역시 그 레전드 분 중 한 분이 출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인가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야생마. 야생마? 사랑. 사랑. 그리고 금산 아가씨. 아. 그렇죠. 60년대와 70년대 그야말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불꽃처럼 화려한 추억을 오늘 송포유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김아정 씨의 무대입니다. 아, 좋아. 우리 김아정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트로트계를 보면 국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간간히 눈에 띄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송가인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이 국악과 트로트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인과관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 인과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흥. 아. 흥.
우리의 소리나 민요를 들으면 어우 저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들썩거림을 끊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께 그 흥을 제대로 선사해 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네. 퓨전 국악 가수로 제대로 텐션을 업업 시켜주실 바로 가수 그분이죠. 전지현 씨의 무대 함께 하시죠. 네, 우리 전지현 씨의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가수 소개해 주시죠. 네, 조선시대에 예술인이 황진이가 있었다면 예. 21세기에 그 황진이에 버금가는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황진이 얘기를, 그럼 황진이가 환생했나요? 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각종 가요제를 거의 상을 휩쓸다시피 하셨다고 합니다. 실력파신데요? 예, 그렇죠. 와... 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트롯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 황진이 씨의 무대입니다.
당신 손에 쥐어드려요. 당신께만 바친 메신저. 달빛 아닌 모았던 두 손. 제 멋대로 커져버린 마음 한 자루. 그 사랑도 담아 드려요. 이래 저울이 정든 사람아, 이제 저는 어찌 살까요? 제가 이뻐주시 가라지 참아버리지 말아주세요. 잊지 못해 죽지도 못해 당신을 찾아가는 날 눈물로도 빠지지 않게 다시 한번 끼워주세요. 기다린 모았던 두 손 제 멋대로 커져버린 마음 한 자락 그 사랑도 담아드려요. 이래 저울이 정든 사람아, 이제 저는 어찌 살까요? 제가 이뻐주시 가라지 참아버리지 말아주세요. 잊지 못해 죽지도 못해 당신을 찾아가는 날 눈물로도 빠지지 않게 다시 한번 끼워주세요. 다시 한번 끼워주세요. 사랑아 내 사랑아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떠나버렸네 정만 주고 떠난 사랑 미련은 없겠지만 그리워 말아 생각도 말아 후회도 하지를 마라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랑이더냐 이 못난 네 사랑아 이 못난 네 사랑아 네 우리 황진희 씨의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오복 아시죠 오복 네 다섯 가지 복이요 네 오복 오복인데 오복 중에 뭐 몇 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꽤 뭐 나름 몇 개 알고 있어요. 네, 뭐 알고 있죠? 가장 첫 번째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와 부죠? 네, 부죠. 예, 그 부 그 부 오복 중에 있고요. 또. 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죠. 네. 건강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아 역시 비타민 A, B, C, D, E를 줄줄이 챙겨 드시는 예, 약으로 식사하시는 분 답네요. 아 그래서 제가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뭐 오복 중에 뭐 유호덕도 있고 뭐 고종명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그 건강. 이게 최고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최고의 또 복하면 또 이복 때 빼놓을 수 없죠. 오 어떤 복이죠? 바로 목소리입니다. 와우 목소리 목소리 일단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일단 뭐 5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김한기 씨도 솔직히 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이 순간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느끼해지시는데요 바로 목소리를 정말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그 목소리 복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매력적인 보이스의 가수 한 분을 소개해 드리죠 여러분 가수 손빈 씨의 무대 함께 하시죠. 버렸다가 그물이 촉촉 맞진 않아도 빠져나갈 마음은 대체 없었다 어디야 디야 차 그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당겨라 놓아주지도 마라 놓아주지도 마 어차피 잡힌 것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버렸다가 그물이 촉촉 맞진 않아도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어디야 디야 차 그물
그물을 안겨라. 놓아주지도 마라, 놓아주지도 마. 어차피 잡힌 것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네, 우리 이병철 씨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송포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물나 매화의 주인공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왔죠, 에너지. 에너지 나왔죠. 오빠, 솔직히 오빠. 솔직히 아, 드시는 건강 뭐 네. 어떤 보조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음식 같은 거 네. 진짜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음식은 아니고 박수입니다. 저는 아~ 박수. 아, 박수를 이렇게 센 박수를 받을수록 네. 예 에너지가 확확 들어옵니다. 와. 그래서 사실은 그, 먹는 건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대에서 막 이런 스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딱딱 예.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게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메아를 부르고 나면은 뭔가 네. 어색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요즘 메아가 그 곡이 네.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지금 부르기 시작한 지 벌써 한 6년 정도 됐는데 네. 노래 교실부터 시작해갖고 네. 많은 어머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요즘은 좀 짭짤하게. 짭짤하게. 예, 이것도 이제 괜찮고. 그래서 그 스텝이 점점 더 이렇게 되신 거지 뭐. 일단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 호탕하시다고 그래야 되나? 네. 야, 막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자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잘 안 받아요? 사실은. 네. 안 받을 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단순했어요. 아. 네, 조금 단순한 게 있어갖고 다음 날이면 잊어버려요. 아.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그냥 잠을 자고 나면 예. 다 잊어먹어버려 그냥. 아. 다시 시작해. 나 이병철 씨랑 네. 함께 해야겠어요. 다 잊어버리게. 근데 옆에 있으면은 그 해피 바이러스가 네. 전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맞아. 아 정말. 그런데 보니까 우리 화려했던 일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네네. 그걸 어려운 점도 그래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네. 제가 88년도에 일본에 건너가서 그쪽에서 실용음악 하고 네. 또 그쪽에서 또 그룹 활동도 좀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좀 사회에서 또 이렇게 또 경험도 있었고 예.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벌써 한 18년 되네요 한국에 들어온 지.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용구 씨하고 함께 스리스리라는 예. 팀을 만든 것 같고 네, 진짜 가요계를 확 다 쓰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쓰리쓰리라고 했다가 속만 쓰리고 말았어요. 조용구 야 이 사람아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이병철 씨의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쩍하는 서울의 밤 갈 곳을 잃은 이만 추억에 젖힌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디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때의 여자 아 밤은 깊어가는데 외로워 싶다 내 사랑아 화려한 불빛이 꺼져가는 서울의 밤 갈 곳을 잃은 이만 추억에 젖힌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 돌아올 수 없는 그 남자 어디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때 그 남자 아 밤은 깊어가는데 외로워 너무 외로워 사랑아 내 사랑아 보고 싶다 내 사랑아
싶다 내 사랑아. 여러분의 휴식 같은 친구 송포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웃음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또 웃음 바이러스로 전달할 수 있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즐거운 시간 마련해서 여러분 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포휴 여러분께 전하는 노래 송포휴 여러분께 드리는 휴식 같은 시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Oh,